이상해요. 오늘 이야기는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3장, 아니 4장이에요. 어느덧 모세는 40살이 어른이 되었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어느 날 우연히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화가 나서 이집트 사람을 죽였어요. 이집트 왕 바로는 모세를 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갔어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가고 지났어요. 모세는 그곳에서 결혼하고도 하고 양떼들을 돌보며 살았어요. 어느덧 모세는 80살이 되어버렸어요. 모세는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집트의 종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몹시 걱정돼서 몹시 슬펐어요. 모세가 자기 양떼를 돌볼 때 그러나 마음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멀리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이에요. 모세는 혼자 말했어요. 나의 양떼는 행복하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이집트를 왕에 위해 힘들게 고생해야 해. 그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 수가 없어. 누가 그들을 도울까? 모세는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지만 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떨기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내 백성을 그곳에서 데려오너라. 이제 옛날 아브라함에게 에게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모세는 겁이 났어요. 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랜전에 바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고 씩씩하게 잘 말하는 형 아론도 같이 가라고 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갖고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데려오려고 나왔어요. 이집트에 데리고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모세는 그대로 행동할 거예요. 안 되라고 말하는 왕이라는 이야기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게 하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금 떠나야 하니 백성들을 놓아주시오. 안돼, 바로왕이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소. 다시 모세가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너의 하느님 말이 내 말한 대로 하지 않을 거야. 바르왕은 고집을 부렸어요. 바로왕은 백성들에게 더 힘든 일을 시켰어요. 백성들은 밥을 먹을 시간조차 부족하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바로왕은 너와 백성들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그러나 걱정 마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곧 알게 될 것이다. 몇 번이나 모세는 하나님 백성을 가게 하시오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왕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어요. 안 돼, 왕이 말했어요. 너희 백성은 나를 위해 이해해야 돼. 이집트에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큰 강이 피를 변했어요. 분과 지붕 위에도 수많은 개구리들이 뛰어다녔어요. 갑자기 온 먼지들이 모두 이와 벽으로 변했어요. 또 파리떼가 몰려들었어요. 나쁜 일들이 계속되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소와 양에게 나쁜 병에 걸려 모두 죽었어요. 날씨도 이상해서 또질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남지 않은 곡식도 메스가 때가 나타나서 보고 멀고 치웠어요. 더 큰일은 3일 동안이나 해가 뜨지 않고 깜깜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는 곳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동안 일어난 여러가지 일들이 끝나기도 전에 마지막으로 10번째 아주 커다란 나쁜 일이 생겼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아들부터 짐승의 첫 번째 새끼까지 모두 죽게 된 일이에요. 이집트의 온 땅에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제서야 바로왕은 모세의 형 아론을 불렀어요. 가라, 왕이 모세에게 말했어요.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버려라. 왕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왕보다 크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입체에서 나오기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보여주셨어요. 매일 밤 불로 기둥을 세워 보여주셨어요.
다도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나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급하게 쫓아갔어요.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다른 곳으로 홍해바다 앞에 있었어요. 건너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아설 갈 수도 없었어요. 바로왕은 군사들을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대답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내밀어 물을 갈라지게 하여라.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왕 군대 사이에 막아섰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마른 땅 바닥에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둘러 마른 바닷길을 건넜어요. 뒤에서 바로 왕과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건너자 모든 다시 손을 바다 위로 내밀었어요. 그러자 갈라졌던 물이 허물어져서 이집트 사람들이 모두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이집트 바로왕의 종이 아니에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노래했어요. 모두 즐거워하며 북을 치고 춤추며 하나님께 찬양 들었어요. 하늘에서 내린 음식이란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5장부터 16장이에요. 목이 말라요. 꼬마 여자가 말했어요. 우리도 목이 말르구나. 아빠가 말했어요. 하지만 물이 없어. 이제 이집트의 종은 아니지만 물을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들은 오랫동안 물이 없는 광야에서 지냈기 때문에 목이 말랐어요. 사람들은 모세에게 목이 말라다가 화를 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무리다 무리다.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어요. 모두 다 허겁지겁하게 달려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퇴퇴, 퇴퇴. 마라라고 부르는 곳에 와서 물을 발견했지만 너무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지를 달래라. 그 가지를 물에 넣어라. 네, 하나님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처럼 했어요. 거짓말처럼 물이 아주 달달하게 변했어요. 사람들은 놀라며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습니다. 배가 고파요. 남자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주조 배고 고프구나.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모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굶어 죽게 되잖아요. 모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먹을 것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늘에서 이슬 같은 것을 매일 아침에 내려다 주셨어요. 무엇인지는 알수 없지만 마치 꿀을 넣어서 만든 과자 같은 음식을 내려주셨어요. 사람들은 그 음식을 만나라고 불렀어요. 농사를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셨어요. 또 신발에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셨어요. 네, 오늘은 제가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